아이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지만 어머니가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어머니는 가끔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가시기도 하고 시장 보러 가시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가 견뎌내는 것은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아이 안에 어머니라는 표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어도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어머니 없는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는 어머니 표상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대상을 상실했을 때그 대상을 상실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서적인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많은 언어적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것을 다시 되살려내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떠나신 분과의 내게 가 있었던 리비도를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비도적인 결속으로 이걸 끊는 작업 속에서는 우선 떠난 분과의 과거의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나의 리비도를 실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 그분으로부터 회수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한다고 하는 것은 또내 가진 리비도를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대상에게 이 리비도를 다시 투자를 인베스먼트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사랑을 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심리 내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그냥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안에 내사되어 있다고 하는 인트로젝션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다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겠죠. 내 안에 있는 대상표상, 내가 잃어버린 그 중요한 대상이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지만 내 마음 안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가 지금 당장 없어도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표상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어른이 돼서 굉장히 귀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좋은 대상들이 계속 우리 심리 내적으로 살아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돌아가신 그분이 피지컬하게는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내 안에서 또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분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내적 대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 완전히 떠나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함께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분이 함께 사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조금 승화시켜 생각을 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 그분이 현실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준 영향, 그 영향을 우리가 귀하게 보존하면서 그 의미를 그분이 원했던 삶을 내삶 안에서 함께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갈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애도라는 과정 자체가 절망의 과정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누구나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어떤 상실을 경험하는데 이 상실을 건강하게 수용해 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셀프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좀더 건강하고 좀더 폭넓고 어떤 면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분들이 가졌던 좋은 것들을 좀더내 것으로 더 가져옴으로써 더 넓어지는 삶, 좀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애도의 과정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도의 과정을 단순한 슬픔의 과정이나 아픔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려고 하는 방어적인 과정으로보다는 내 삶을 조금 더한 차원 높게 아니면 좀더 깊게 살아가는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